네. 제프레 씨를 뽐뿌하면서 우리의 스테이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섯 번째 만나는데도 늘 이렇게 새롭고 프레시하고 멋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 세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 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 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 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 알사입니다. 네, 여섯 분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테이입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뵙고, 그쵸? 네. 예, 또 이렇게 7개월 만에 벌써 만난 거, 벌써 7개월이 흘렀어요. 네. 물론 그동안 스테이 씨가 굉장히 바빴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제이입니다. 저희는 7개월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해외 투어도 하고, 미국 투어도 하고 해외 나가서 팬미팅도 많이 하고 일본 데뷔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지나가서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에 실감이 나지 않아요. 네. 정말 많은 일들이 7개월 동안 있었죠. 네. 네, 작년 7월에 저희가 그 싱글 3집이었죠. 네, 네, 맞습니다. We Need Love. 아, 맞아요. 네, 이후에 네. 이번에 또 싱글 앨범 테디베어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 뭔가 무대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 곡을 해석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태도는 그대로인데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어떤 게 바뀐 건가요, 스테이 씨? 네. 아이사? 아이사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We Need Love에서는 이제 조금 더 아련하고 벅차고 그런 느낌으로 좀 성숙한 느낌을 많이 보여드렸다면 이번 앨범은 조금 더 스테이시의 정체성이 좀 키치함과 긍정 가득한 희망찬 그런 곡으로 컴백해서 좀 그런 점이 달라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곡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거군요. 아, 네. 맞아요. 아니 그리고 오늘 정말 핑크핑크하잖아요. 맞아요. 이 파스텔 톤이 이 무대를 가득 채우면서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을 더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예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앨범은 어떤 앨범인지 무척 궁금하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 앨범 제목은 테디베어인데요. 테디베어 앨범 안에는 이제 테디베어와 또 파피 이렇게 두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저희 타이틀곡 테디베어는 이번 생은 처음이지만 괜찮다는 위로와 희망을 전해드리기 위해 저희 스테이 씨가 넘치는 에너지로 만들어낸 곡입니다. 위로와 희망하면 스테이시죠. 네. 그동안 계속해서 위로와 희망을 그 스테이시만의 팀프레시로 네. 전달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희망을 전해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이제 잠시 후에 테디베어 그 첫 번째 무대가 이곳에서 펼쳐질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뮤직비디오를 선보이게 될 텐데 무척 지금 떨리죠? 네, 떨리네요. 지금 시간도 그렇고 제일 많이 떨려요? 네. 자, 하지만 늘 그 무대에 대한 열정은 충만한 우리 스테이시만큼 연습한 대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우리 그러면 포토타임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스태프분들 들어오셔서 마이크를 먼저 좀 받아주시겠어요? 네. 자, 우리 오늘 와주신 미디어 관계자님들 그리고 기자님들 위해서 포토타임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단체 촬영부터 진행을 하고 우리 멤버 한 분 한 분 촬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스테이 씨 여섯 분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오른쪽부터 봐주시겠어요? 네. 아, 좋습니다. 그냥 있는 것 자체로 화보예요. 팀 프레시는 이런 것이다. 스테이시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이쁘죠? 그리고 정면 아래쪽. 자, 우리 포즈를 좀 바꿔서 오른쪽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스테이시 포즈를 해주고 있네요. 네. 오른쪽, 그리고 정면. 그리고 왼쪽.
자, 이번에는 개인 포즈 한번 가볼게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한번 가봅니다. 어떤 포즈도 좋아요. 정면. 아, 너무 사랑스럽죠? 오른쪽. 자, 세인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 아, 정말 예쁩니다. 마지막으로 정면 아래쪽. 네. 자, 이제 우리 멤버별 개인 촬영을 진행할게요. 우리 시은 씨만 무대에 남고 우리 다른 멤버분들은 잠시 후에 모실게요. 무대 옆쪽으로. 자, 우리 멤버 시은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진 예. 우리 멤버 시은. 노래를 정말 많은 팬들이 소름끼치게 잘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면 아래쪽. 자, 포즈 살짝 바꿔서 자신 있는 포즈. 아, 좋습니다. 토끼인지 사람인지 개명연을 맞이해서 시은,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멤버 세은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세은. 네, 중앙에 서서요.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스테이시는 정말 전원센터로 유명하죠. 정면. 우리 세은 정말 매력적이지만 더더욱 매력적으로 변했어요. 오른쪽. 네, 사랑스러운 보라트를 선보여주고 있고요. 정면 아래쪽. 포즈 한번 바꿔볼까요? 네, 좋아요. 아, 정말 예쁩니다. 왼쪽 한번 더 봐주시겠어요? 네. 우리 왼쪽에 기자님들께서도 열심히 촬영을 해주시고 오른쪽도 한 번만 더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멤버 세은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자, 이번에는 멤버 제이를 모시겠습니다. 제이. 정말 제이 랩 할 때 음성이 너무 매력적이죠? 네. 네, 오늘 설렌다는, 떨린다는 제이 왼쪽부터 봐주시죠. 좋아요. 그리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 아래쪽. 제이 포즈 한번 바꿔볼까요? 네, 좋아요. 어떤 포즈를 해도 사랑스러운 제 예, 오른쪽. 마지막으로 왼쪽 한 번만 더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이,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자, 이번에는 리더죠. 우리 리더, 수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연을 맞아 오늘 예쁜 토끼를, 토끼 한 마리를 입고. 자, 수민, 네, 왼쪽, 오른쪽부터 봐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정면. 토끼에 정말 펄짝펄짝 뛰면서 날겠다라는 어떤 그런, 예, 포부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면이었고요.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오른쪽 한 번만 가볼까요? 네. 포즈 바꿔서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 파스텔 핑크 헤어가 정말 잘 어울리죠? 우리 수민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자, 이번 멤버는 아이사입니다. 아이사 모셔볼게요. 아, 아이사. 저 보면 아이사 미소에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네. 아이사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좋아요. 그리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오른쪽 한 번만 더 볼까요? 네. 그리고 왼쪽. 네.
좋은 아이사였습니다. 잠시 다시 오실게요. 자, 마지막 멤버는 우리의 막내 윤입니다. 윤! 윤 올해 성년이 된 걸 축하해요. 네. 자, 우리 윤 왼쪽부터 봐주시죠. 그리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또 얼마 전 공명강에 나와서 시원한 가창력으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던 스테이시의 막내 윤입니다. 왼쪽 한 번만 더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 잠시 후에 무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단체 촬영에 이어서 우리 스테이시 네. 스테이시 컴백을 축하합니다. 아니 그리고 곡이 딱 끝나고 나서 뒤쪽으로 딱 가갖고 같이 약간 환호성을 했잖아요. 그게 네. 너무 인상적이고 좋았어요. 아 진짜요? 이번 컨셉인가요? 네, 네. 컨셉입니다. 그게 뭔가 마무리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더 희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와 네. 감사합니다. 곡이 끝났지만 다시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저희도 느꼈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자, 지금 무대를 테디베어 무대를 첫 선을 보였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윤입니다. 저희가 정말 무대에서 기자님들께 처음으로 무대를 보여드렸는데 평소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떨렸지만 그래도 에너지 넘치게 잘 한 것 같아서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좋아할 수가 없네요. 예. 자, 그럼 이제 앉아서 우리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저는 테디베어 무대를 딱 보면서 이게 여러분의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지면서 사실 좀 지치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좀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 느낌이 맞나요? 어떻습니까? 네, 세은입니다. 아,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전달하고 싶었던 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거든요. 딱 전달됐다니 다행인 것 같아요. 아, 제대로 전달됐어요. 자 이번에도 사실 그 뮤직비디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봤는데 뮤직비디오도 기존하고는 좀 굉장히 결이 달랐던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좀 신신. 네, 어떻게? 저희가 기존 뮤직비디오랑 달랐던 게 이번엔 스토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히어로 스테이시가 등장을 하고 또 뭔가 일상에 지치거나 곤란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히어로 스테이시가 구출을 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뮤직비디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고 또 보시는 대중분들이 또 재미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포인트를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더 좋았던 게 우리가 생각하는 히어로는 뭔가 진짜 엄청난 초능력이나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고 우리 일상의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히어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 이번에 팀 프레쉬가 제가 정말 극강된 그런 느낌을 받는데 테디베어뿐만이 아니라 요 바로 전에 네. 예, 퍼피가 선공개가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퍼피는 어떤 곡이고 왜냐면 우리가 퍼피로는 인사를 시켜드릴 시간이 없었잖아요. 네. 예, 선공개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네, 수민입니다. 일단 저희 퍼피를 선공개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저희 한국어 버전을 원하셨었고 또 이걸 선공개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먼저 에너지, 밝은 에너지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선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테디베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퍼피 한국어 버전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팝피 그 곡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저희 팝피는요 팝과 해피의 합성어로 사랑을 톡톡 쏘는 탄산을 비유한 곡입니다. 네. 그래서 이상하게 사이다를 안 먹었는데도 아, 네. 퍼피를 듣고 나면 사이다를 먹은 것 같은 그런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성공이다. 완전 제대로 탄산 같은 곡.
네. 네, 탄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퍼피 같은 경우는 챌린지가 정말 많이 됐어요. 맞아요. 제가 본 것만 해도 되게 많아요. 뉴진스도 했고, 네. 르세라핌도 했고요. 네. NCT 드림.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배우 차태현 씨, 레드벨벳. 정말 다양한 분들이 챌린지에 참여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맞아요. 네. 어땠어요, 기분이? 네, 윤입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일본에서 데뷔한 곡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제가 좋아하는 K-POP 우리 가수분들과 그리고 배우님들께서 챌린지를 많이 해 주셔서 아, 빨리 한국에서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 귀엽게 잘 소화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혹시 그러면 이 퍼피가 너무 잘 됐잖아요. 챌린지로도 테디베어도 챌린지 계획이 있습니까? 오! 네, 저희가 또 테디베어 곡 제목과 같이 되게 귀여운 곰돌이 안무가 들어가거든요. 조금 보여주실 수 있어요, 혹시 세은? 네. 어, 좋아요. 어떤 안무인지 일단. 하나, 둘, 셋. 테디베어. 곰돌이처럼 저희가 귀여운 안무로 이번에 챌린지를 해보겠습니다. 아, 특히나 시작할 때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좋아요. 시작이 어려우면 좀 엄두가 안 나는데 맞아요. 시작이 좋네. 시작만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 우리 모두 다 진입할 수 있게? 하나, 둘, 셋. 테디벨. 저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좋네요, 정말. 이거 이제 곧 엄청난 챌린지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예. 요거는 그리고 딱 해서 짤로도 갖고 다니면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테디베어 챌린지 이야기까지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 지금부터는 오늘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정말, 예,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께 저희가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스테이씨의 새 앨범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아마 스테이씨 그동안도 예, 중앙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자님. 네, 마이크가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네,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합뉴스 이태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늘 6시에 공개되면 이제 그 퇴근길에 들으시면서 많은 분이 힘을 내실 것 같은데 그 팬분들이 들으시고 약간 어떤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는지 이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스테이시 하면 이제 4세대를 열어서 친 걸그룹이잖아요. 아까 이제 박경림 MC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 챌린지 아까 함께 하셨던 그런 많은 후배 걸그룹들이 작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컴백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이제 열심히 하자, 힘내보자, 혹은 선의의 경쟁 같이 해보자 이런 같이 말씀하신 거라든가 각오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이제 6시에 공개가 돼요. 아, 네. 네, 몇 시간 후면 공개가 되는데 우리 팬분들이, 수민들이 듣고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는지 누가 네. 좀 얘기를 해줘요. 수민? 네, 수민입니다. 먼저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팬분들이 노래를 들으시고 저희는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 싶었고 또 저희의 무대를 보고 많은 분들이 되게 힘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곡이 진짜 많은 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올해, 새해도 아주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의 컴백 각오는 저희는 항상 저희끼리 얘기하듯이 건강만 하자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진짜 저희의 밝은 에너지들을 많이 받으셔서 올해도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POP의 위상이 정말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4세대 우리 아이돌로서 지금 사실 작년에 또 신인 그룹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네. 기쁠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다양하게 또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팬들 입장에서도 좋고.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윤입니다. 네? 요즘 정말 다양한 그룹이 데뷔를 하고 컴백을 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 스테이시는 저희 스테이시만이 할 수 있는 에너지 넘치고 팀 패션 느낌으로 쭉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대답을. 왜냐면 이렇게 진짜 아이돌 분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챌린지를 함께 돕고 함께 하고 이런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오늘 지금 곡을 들으시고 나서 느낌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질문을 생각해 주시는 동안에 제가 또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그동안 발표했던 곡들이 모두 다 차트 상위권에 해서 네. 정말 지금도 머물고 있는 곡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뭐 스포티파이에서도 음원 파워를 굉장히 크게 입증을 했는데 이번 앨범 그래서 준비하면서 조금 부담은 없었나요? 그동안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시은? 네, 시은입니다. 솔직히 부담이 없었다고 하면 그건 정말 거짓말인 것 같고 이렇게 컴백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가수라면 그런 부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더 잘하고 싶고 좋은 곡을 들려드리고 싶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런 부담보다 컴백 준비를 하면서 이번 앨범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그런 메시지에 집중을 하고 또 퍼포먼스의 완성도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런 부담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 같고 뭔가 저희 퍼포먼스와 완성도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퍼포먼스의 완성도에 대해서 멤버들 모두가 또 프로듀싱 하시는 분들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저절로 조금씩 떨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네, 거죠? 네. 아, 좋습니다. 더 몰입하고 집중할수록 부담을 떨쳐낼 수 있다는 아주 멋진 예, 생각이었어요. 또 질문 있으신 혹시 기자님 계십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이엠비씨의 이호영이고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의상 하시니까 의상 포인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파피에 이어가지고 테디베어 챌린지도 다들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을 아티스트 있으면 좀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상 컨셉 누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시은입니다. 저희가 이번 의상은 우선 테디베어라는 뭔가 명확한 매개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파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파피는 약간 고양이라는 동물을 연상케 하고 테디베어는 말 그대로 곰을 연상케 하잖아요. 그래서 곰과 그런 고양이를 무대에 맞게 좀 포인트에 많이 넣으려고 저희 스타일리스트 쌤들도 많이 노력을 해주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쪽은 곰이 있고 한쪽은 파피 모양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드레스 코드가 핑크인데 핑크에 맞게 약간 저희의 키치함을 담았다고 할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굉장히 곡 컨셉이 팀프레쉬하고 영하다 보니까 최대한 그런 게 잘 살 수 있도록 네, 그런 포인트를 잘 살려서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 밝고 키치한 매력이 또 스테이시만의 네.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 테디베어 챌린지에는 이런 아티스트가 꼭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바라는 분이 있나요 혹시? 네, 시민입니다. 네, 저는 파피 챌린지를 뭐 토끼나 아니면 고양이를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테디베어는 약간 그룹에서 내가 곰돌이를 팬분들이 닮았다고 해주신다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팬분들도 아주 좋아해주시고 또 귀엽게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성격이 또 순둥순둥하신 분들도 네. 아니면 이름에 웅자 들어가신 분 조진웅 씨나 박성 오우 네. 챌린지를 좀 해주시면 참 네.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또 이름과 또 노래 제목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다. 네, 기자님 마이크 받아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터졌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큐 김지원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아까 이번 노래로 좀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사에 어떻게 담겼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멤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 한 구절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 바라는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가사에 어떻게 담겼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수민입니다. 네. 먼저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가사의 포인트는 바로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두가 이번 생은 처음이듯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그 실수로 인해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 라는 가사나 아니면 정답이 없지만 네, 정답은 없어 원하니 이런 가사들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서툴러도 우리가 다 처음인 거라 네, 그런 맞아요. 거니까 이렇게 토닥토닥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사부터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가사. 저도 사실 저희 멤버들 다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 라는 가사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는 또 후렴에 비행기 모드라는 가사가 있어요. 비행기 모드. 네, 뭔가 그 비행기 모드가 저희 핸드폰 속에 다 있는 되게 친근한 단어라서 그런지 좀 더 그 기억에 남고 또 비행기 모드를 꺼놓고 비행기 모드를 켜놓고 조금 쉬어보자 그런 뜻이 담겨 있어서 그 비행기 모드라는 가사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좋네요. 윤. 저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제 파트에 있는 가사인데 질투일지도 몰라 잘하고 있는 건 나 라는 가사인데 사실 살다 보면 누군가 하는 이야기로 상처받을 때도 있고 되게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저 사람이 나 질투하는 걸지도 몰라 뭐 난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내가 하던 대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조금 전에 수민 씨는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게 가장 좋아하는 가사이기도 합니까? 네, 이 가사도 좋아하고요. 아니면 저는 제 파트에서 상상은 자유인데 노웨이라는 가사가 좋은데 누구나 어떻게 상상을 하는지에 따라 이제 모든 것이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가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서 그런 가사를 아주 좋아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은 씨는요? 네, 시은입니다. 저도 원래 그 Quiet, Please, 비행기 모드로 라는 그 가사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아이사가 얘기를 해서 다른 걸 꼽아보자면 수민이 파트에 서두르지 마, No Hurries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가 뭔가 요즘 굉장히 바쁘게 현대사회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조급함과 불안함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그때 이제 현대인들에게 약간 굉장히 공감이 될 수 있는 서두르지 마, 괜찮아 라는 그런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가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가사를 고르겠습니다. 그러네요. 좋네요. 네, 제이? 네, 제이입니다. 저도 멤버들하고 비슷한데 저도 서두르지 마, 너 허리랑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가 너무 좋은데 뭔가 시은 언니 말처럼 뭔가 스케줄 하다 보면 되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속으로 이렇게 서두르지 마, 너 허리 이렇게 외치게 돼요, 진짜로. 아니야, 서두르지 말자 이러면서 네 계속 생각이 나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뭔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네. 차분하게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가사네요. 맞아요. 네. 자, 셋. 네, 저는 정답은 없어 원하니 그런 기대감 내려놔 실망도 크니까 까지인데 일단 정답은 없는 세상에서 정답을 요구하는 게 정말 저도 되게 뭐라고 하지? 선택장애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답 선택을 하는 게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없다. 그런 것과 그런 기대가 무엇을 선택해도 사실 네.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이게 좋을 맞아요.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꼭 이걸 선택하면 안 될 것처럼 네.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쵸? 바로 그거예요. 그런 기대감 내려놔야 실망도 크니까는 그런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기대감을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가져라 이런 가사가 저한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마치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응원해.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한 곡에 도대체 이렇게 명가사가 많습니까? 예. 많고 참 좋네요. 이 곡은 스테이시가 많은 분들에게 주는 희망과 위안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
불러주는 곡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지금 예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 곡이 딱 이제 결정되고 처음 딱 들었을 때 느낌 어땠어요? 테디베어 처음 들었을 때. 오, 네. 지금 너무 많아. 얘기해 주세요. 아이사. 네, 아이사입니다. 사실 이 곡을 저희 멤버들 다 처음에 듣고 살짝 우리가 했던 것보다 밋밋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그 가이드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녹음을 하고 이제 조금씩 수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뭐 비트던 여러 가지가 맞추어가 됐어요. 그래서 뭔가 비로소 이제 저희 스테이시 색깔이 좀 나오나 싶었고 또 안무랑 합쳐지니까 굉장히 그 시너지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첫 인상? 첫 만남은 조금 아쉬웠지만 지금은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반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처음엔 좋았는데 당연할수록 안 했을 텐데 얼마나 좋습니까? 수빈도 아까 마이크를 들었는데 네.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전 처음에 들었을 때 이제 후렴구에 테디벨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게 너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밋밋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속 작업을 해나가면서 오히려 이게 더 중독성 있고 많은 분들이 따라서 함께 쉽게 부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와 이게 스테이시다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은이요? 아까 마이크를 드셨죠? 네, 저도 동일한 다 같은 가지 말씀을 해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계속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특히 안무에 대한 시너지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저희 스테이시만의 색깔을 더 점점 뚜렷하게 명확하게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수현 씨가 조금 전에 이제 챌린지 그 안무를 보여줬는데 춤을 추면서 안무를 하면 노래가 더 신나게 불러질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원래 노래를 딱 들었을 때는 이렇게 신난 줄 몰랐는데 처음에는 네, 안무를 딱 배우고 안무랑 같이 하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저희끼리 치면서도 막 또 눈 마주치는 부분도 많아가지고 되게 신나게 지금 이제 뭐 새학기 되면 친구들이 만나면 이 춤을 추면서 만나겠어요. 얘들아 안녕. 왜냐면 이렇게 걸어가고 펄쩍펄쩍 뛰는 안무잖아요. 난리 나겠어요 새학기 되면. 네. 자 혹시 마지막 질문 네,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할게요.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면 먼저 네, 우리 파란 옷을 입으신 기자님 마이크 전달하고 기자님은 잠시 후에 또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타트 서울의 김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에서도 열풍이 느껴질 정도로 일본 데뷔에 성공적으로 마치셨는데 일본 데뷔에 성공하실 소감 궁금하고요. 이제 올해 시작부터 파티라는 도구를 좀 활기차게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지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파티 일본 데뷔 진짜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셨는데 소감과 함께 올해 계획. 시은씨? 네, 시은입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소감은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까지 파피가 많은 사랑을 받았었어서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뤄내다 보니까 앞으로의 남은 일본 활동들이나 이제부터 시작하는 파피 한국어 버전 활동도 굉장히 저희도 설레고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고 2023년 어떤 해였는지 어떤 해가 되면 좋겠는지 네, 어떤 성과를 좀? 우선 지금은 아마 저희가 앨범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저희를 통해서 응원과 희망과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이어서 그런지 올 한 해는 꼭 많은 대중분들이 저희 스테이시를 통해서 좀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다. 뭔가 지친 일상을 보내다가도 스테이시 보고 좀 피식 웃으면서 기운 난다. 네, 이런 느낌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스테이시가 약간 위로와 희망의 대명사? 그런 아이돌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에너지 드링크 촬영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조금 전에 손을 들어주는데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오타투스 이몽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번 방금 말씀 주신 거랑 좀 이어지는 이야기긴 한데 이번 활동으로 어떤 평가를 좀 아티스트로서 받고 싶은지 궁금하고요. 그 차트에서 아까 뭐 건강이 목표라고 하시긴 했지만 차트에서도 분명히 목표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워낙 지금 4세대 아이돌들이 좀 굵직한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은 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테디베어로 어떤 좀 평가 받고 싶으세요? 아까 근데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네, 수민. 아, 네, 수민입니다.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는 이번 활동으로 되게 스테이시가 많이 성장했다라는 평가를 막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다양한 컨셉들을 소화를 하고 또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 친구들이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구나를 느끼셨을 텐데 이번에 또 다시 저희가 재작년처럼 밝고 키치한 컨셉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아 스테이시가 다시 돌아왔네. 역시 스테이시 밝은 에너지가 너무 잘 어울리고 앞으로도 스테이시 건강하게 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4세대 아이돌로서 네, 4세대 아이돌로서 이뤘으면 하는 목표는 솔직히 차트도 굉장히 중요하고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오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데뷔한 지 2년이 됐고 앞으로도 갈 길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팬분들과 오래오래 가는 게 목표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멤버 아니 시은 씨. 네, 시은입니다. 저도 조금 더 말을 덧붙이자면 이번 활동의 목표라고 하셔서 생각나는 게 저는 스테이시의 팀프레쉬가 뭔지 팀프레쉬가 도대체 어떤 장르인지 그거를 뚜렷하게 보여지는 활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리고 두 번째로 4세대 걸그룹의 목표? 같은 차트 어떤 성과? 네. 그런 성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4세대라면 지금 2세대를 대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테이시의 팀프레쉬가 약간 K-POP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장르를 이렇게 딱 굵직하게 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색깔이 이제 뚜렷했으면 좋겠다? 앞서 말한 거랑 조금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그런 스테이시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실 계속해서 스테이시는 2020년 11월부터 계속 빌드업을 해왔는데 이번에 제대로 팀프레쉬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를 보여줬습니다. 네, 네 우리 막내 윤도 아까 마이크를 들었는데 짧게 첨언을 할 게 있나요 혹시? 네. 앞서 말했듯이 차트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오늘 오신 기자님들 한 번씩 저희 테디베어 많이 들어주시면 너무 사랑하겠습니다. 네, 스트리밍 고고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스테이시 여러분들 우리 일어나서 예, 인사드리기에 일어나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테디베어 그리고 그 파피까지 해서 이번에 싱글 앨범 이제 또 많은 사랑을 받을 예정인데 활동 계획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이번 테디베어 앨범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 스테이시의 팀프레쉬를 선보일 예정이고 또 많은 분들께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 이제 저희로 인해 많은 에너지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스테이시도 파이팅해서 올해도 건강하게 활동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테이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이제 건강이에요. 맞아요. 네. 또 건강해야 계속해서 그렇게 또 응원과 희망과 또 멋진 무대를 선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 멤버들 모두 건강 잘 챙겨서 올 한 해 정말 지치고 힘든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큰 희망과 그리고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테디베어라는 곡으로 또 멋진 활동을 응원하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쇼케이스가 끝나고 나서 스테이시가 직접 구운 쿠키 네. 직접 구웠죠? 네. 네. 초코 쿠키 배어 모양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네. 곰돌이 모양. 곰돌이 모양이래요. 맛있게 드시고 오늘 남은 발렌타인데이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스테이시의 새 싱글 앨범이죠. 네, 타이틀곡 오늘 테디베어 이곳에서 무대로 선보였는데요. 미디어 쇼케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인사드리고 우리는 갈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행복한 반응 사연